지난 20일 뉴스타파는 공군 헌병대의 한 부사관이 당한 기막힌 일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사관은 5년 전 성추행과 폭행에 시달리다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이 5년 뒤 피해자를 음해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상사에게 보내진 음해 이메일을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서 이메일을 삭제하고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군은 이메일을 삭제했다고 양성 수사관이었던 그를 해임했는데요. 소파에서 누워 자다가 적발됐다는 것까지 해임 사유에 덧붙였습니다. 송은근 PD가 취재했습니다. 공군이 이모 하사를 양성 수사관에서 해임한 사유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먼저 선임 수사관의 PC에 있는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옮겼다는 것. 둘째, 선임 수사관의 이메일을 열람한 후 삭제했다는 것. 셋째, 당직 근무 중 소파에서 잤다는 것. 넷째, 영내 생활 약속을 어기고 집에서 출퇴근했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 하사는 이런 해임 사유들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공군 측은 방범 활동 중인 수사관이 이 하사가 당직 근무 중 소파에서 자는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하사는 당시 잠깐 눈을 붙였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파에서 취침한 적은 없었고 방범 활동 중이었다는 수사관은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에 만취가 돼가지고 사무실에 그 당직 씨가 왔습니다. 와서 제가 이러고 졸고 있으니까 욕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막 진짜 자고 있네 욕을 막 계속 하더니 갔습니다 그냥. 가고 다음날 또 부르더니 막 1시간 정도 계속 퍼붓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합니다. 공군 측은 이 하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거주하다 생활이 불편하다며 아무런 보고 없이 본가에서 출퇴근한 것도 해임 사유에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하사는 정작 본가에서 출퇴근하던 한 달 동안 선임 수사관들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또 영내 숙소에 거주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양성 수사관의 의무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영내 숙소에 살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냥 그리고 집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거니까 사건이 있어도 충분히 출동할 그 위치에 있고 이 하사의 변호인은 공군 측의 해임 사유는 해임을 위한 해임 사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이 당사자에 대해서 양성 수사관에서 정식 수사관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오히려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근거이지 그게 무슨 해임 사유가 되겠습니까? 공군 측은 5년 전 사건의 가해자가 선임 수사관 앞으로 보낸 이메일을 이 하사가 읽고 삭제한 행위도 해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들여다본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하사의 변호인은 이 하사의 이런 행위가 5년 전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 부대원들한테 전파됐을 때 또 지금보다 얼마나 더 극심한 또 왕따와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우려해서 일종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로서 그걸 삭제했다고 봐야 되죠. 특히 이 하사는 자신을 모함하는 메일을 캡처하고 삭제한 행위를 숨기지 않고 선임 수사관에게 바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제가 바르게 했으니까 출근해서 뭐 조금의 결례도 없이 출근해서 이제 걸어와서 책상에 앉자마자 제가 바로 보고를 했으니까 뭐 한 10초도 없었죠. 10초의 간격도 없었고 바로 보고했어요. 공군은 이 하사가 선임 수사관의 PC에서 범죄 정보 등의 파일을 열람하고
특정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축해 보관한 건 역시 양성 수사관 해임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하사 변호인의 주장은 다릅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 어떠한 사적인 이득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양성 수사관으로서 수사관이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이것을 사적인 다른 나쁜 목적으로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는지, 그럴 의도는 있었는지를 밝혀서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식 수사관을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런 자료들을 열어보고 그걸 가지고 숙지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뒤늦게사 해임의 사유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의 해임 건의서는 2월 24일 공군 헌병단장에 의해 최종 승인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소명 기회도 갖지 못했던 이하사는 절망감 속에서 다음 날인 2월 25일 자살을 시도합니다. 사적부대에서 상급대로 보고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믿고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올렸던 거랑 지금 점점 문서 내용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상부 기관에서도 어떤 이걸 징계 사유로 삼기 이전에 객관적인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교하게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조사하면 쉽게 밝혀질 사항 확인도 안 하고, 최소한 또 당사자인 사로부터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바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부에서도 를 징계하기로 마음먹고 이걸 갖다 붙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떻든 객관적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양성수사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